중국이 길어야 10년이면 미국의 생활 수준,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 평균이 미국인의 평균을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일본을 추월하기까지, 러시아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기까지는 길어야 3년 정도로 봐요. 3년. 3년이면 충분히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2년 전, 2022년경에, 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러시아 경제가 프랑스, 독일, 그죠?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을 추월할 것. 장기적으로 일본까지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4년 2월경이잖아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은 추월했고 일본만 남은 상황. 네. 조만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내에 일본도 추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 러시아의 1인당 실질 소득, 1인당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이 일본을 추월할 기대야 3년. 그래서 1인당 PPP라 그럴까요? PPP. PPP가 실질 GDP, 리얼 GDP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잘 사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가용한 국토 면적이 상당히 확대되고, 상당폭 확대되고 있죠. 그동안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던 땅들이 지구 온난화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매년 대한민국 전체 농토를 합친 양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경작지, 한국의 모든 경작지만큼씩 지구 온난화 덕분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산업인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기초과학은 원래 강한 국가잖아요. 순수 과학이나 기초과학은 강한데, 이제 응용이라 생산력이라 그러나요? 산업 분야도 이제 중국과의 협력,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 그동안 유럽산 자동차들이 되게 러시아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갈등을 계기로 해서 이게 중국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다니고 있는 택시에 거의 뭐 새로운 택시는 몽땅 다 버스도 택시도 성형 자가용도 또뭐 화물차도 다 중국산으로 바뀌죠.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5년 내년부터죠. 2025년부터 러시아 자체 생산,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 생산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초과학은 잘 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제 산업의 생산력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유럽에 의존하다가 2022년부터 중국에 의존하던 것들을 다 자체 생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동력이죠. 세 번째로 언급할 만한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정부 경쟁력이죠. 정부 경쟁력. 러시아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1등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뭐냐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그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푸틴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평균 수명이 거의 6년이 늘어났어요. 6년 증가했어요. 그죠? 국민의 생명을 이보다 더잘 보호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리고 GDP, 1인당 GDP는 두 배가 됐죠. GDP는 두 배. 불과 20년 사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됐잖아요. 생명과 재산을 이보다 더잘 보호할 수 없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끌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청렴도와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은 세계 1등입니다. 거기에 견줄 만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정부 경쟁력. 이 탁월한 정부 경쟁력이고.
네 번째는 군사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1위로 올라섰어요. 언제부터? 2023년 5월 7일부터. 그래. 왜 2023년 5월 7일이냐?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날이 2023년 5월 7일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1위가 되었다고 2023년 5월 7일 날 얘기를 했었대요. 그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했죠. 군사력 세계 1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BRI. BRI의 핵심 국가. 무슨 말이냐니까 BRI의 존재. 그러니까 서구 쪽은 서구 미국 주도 질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는 기본적으로 주종 관계. 미국과 유럽이 주가 되고 나머지 국가들이 종이 되는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란 말이죠. 혹은 상하, 그리고 혹은 명령하고 명령과 복종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제일선은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로 수평 관계로 바꾸는 거, 그게 BRI 혹은 브릭스 혹은 샹하이 경제 포럼은 수평 관계로 전환하는 수평 관계로 전환하면서 그 핵심적인 국가, 핵심적인 역할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BRI에 참여하는 155개 국가에서 중국은 주로 산업 관련해서 산업의 중심이 될 거예요. 다른 국가들의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분업 체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러시아는 교육, 의료 등입니다. 교육, 의료 등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공장 내 생산 공정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공장 외부 생산 공정의 중심 국가가 되고, 이게 공장 외부 공정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3차 산업 혹은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되고, 중국은 2차 산업이죠. 2차. 다른 말로 제조업의 중심국가. 그러니까 2차는 중국으로 중심, 3차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50개 국가가 기존의 어떤 미국과 유럽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경제 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이익을 보는 구조지만은 특히 많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중국과 러시아죠. 그죠? 이것이 요 다섯 가지가 러시아에게 닥친 호재, 러시아의 호재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악재가 있죠. 일본의 악재. 악재는 뭐가 있나요? 뭐 크게 한 두 가지 보면 자동차 산업. 중국의 몰락입니다. 중국에 의해 몰락. 이건 정해져 있을 때요. 지금 도요타가 잘 나가고 있죠.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를 제패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이 중국에 의해서 몰락하는 원년이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부터 중국에 의해 몰락인데 특히 중국 전기차에 의해서. 그리고 이전 가전과 전자제품 등 반도체 등은 이미 한국에 의해서 밀려났죠. 한국에 이게 몰락했죠. 이미 몰락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소니 텔레비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싼요. 파나소닉이 TV로서 고급 TV로서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이름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그러니 한국에서 이미 몰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한국 입장도 좋을 건 딱히 없습니다. 일본의 가전이 한국에서 몰락했듯이 일본의 가전도 어쩌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몰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 큰 시장,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주도 국가,
성장 모델인데, 일본의 시장인, 일본이 생산하는 일본 제품이 비교적 고가 제품이잖아요. 고가품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몰락. 따라서 시장 자체가 시장의 축소.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악재만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호재만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길어야 3년이면은 러시아의 1인당 PPP, 실질 GDP가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아, 실질 소득이라 그럴까요? 소득. 그냥 러시아의 소득 수준이 일본을 추월하기까지. 그죠? 길이야 3년.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